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AI 인물과 기업 야사, 스탠포드 3인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 안드레아 카파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아 카파치 1986년생이고요. 슬로바키아 출신이에요.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게 슬로바키아의 굉장히 큰 도시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출생을 해서, 15살 때에 토론토로 이주를 합니다. 캐란타 토론토로 이주를 했고, 가만 보면 진짜 컴퓨터 사이언스, 특히 AI에선 토론토 대학의 진짜 위상이 엄청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토론토 대학교에서 이제 학부를 복수 전공을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하고 물리학으로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BC,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라고 해서 이제 시, 저그 밴쿠버에 있는 학교죠. 예, 굉장히 명문 학교인데 여기서 이제 그 매스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안드레이 카파치를 진짜 유명하게 만들게 되는 스탠퍼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서 스탠퍼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박사를 받게 되죠. 이때 2015년에 받았는데 지도교수가 페이페이리 교수님입니다. 이제 그 스탠퍼드 3인방 중에 앤드류 교수님 그리고 페이페이리 교수님 소개했었잖아요. 위에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박사를 받게 되는데 이 안드레 카파티를 정말 유명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CS231N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 그 AI 관련된 강의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 중에 하나였고요. 제목은 이거였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Visual Recognition. 특히 이제 연구 논문들도 보면은 단순히 자연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컴퓨터 비전하고 자연어 같은 것들이 같이 결합되는 거와 관련된 이런 쪽에 특히 연구 성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S231N 이 과정을 안드레 카파티가 주요 인스트럭터가 돼서 2015년에 개설을 하게 돼요. 이제 딱 이제 박사 딱 마치고 박사 함께 이제 그 페이페이리 교수님이 야 네가 이제 그 과목 가르치는 거좀 해라라고 해서 보면은 2015년 코스 인스트럭터에 페이페이리 안드레 카파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TA로 들어온 사람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뭐이 사람들까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여튼 이걸 통해 가지고 대스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가르쳐요. 사실 이 당시에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그 CNN 관련된 강의라든지 머신러닝 강의 이제 하면 앤드류 교수님 거와 함께 안드레 카파티 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뒤져보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가르치는 그런 친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2015년에 같은 해죠. 2015년에 저 강의를 하면서 박사학위도 땄겠다. 오픈AI 공동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사실은 굉장히 연구 성과도 좋았었기 때문에 OpenAI 입장에서도 정말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어떤 학생으로서 믿을 만한 리서처, AI 연구자로서 안드레아 카파치 꼭 데려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공동 창업자 하면 이제 여러 사람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인물을 이렇게 네 명을 꼽죠. 샘 알트만하고 돈을 초기에 대셨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제 사이언티스트 이제 칩 사이언티스트로 일리아 서치 캐버, 구글 브레인에 있었죠. 당시 구글 AI.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제 이그 결제하는 플랫폼이죠. 결제 플랫폼을 만들었었던 그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렉 브록만이 이제 엔지니어 그룹을 대표해서 이제 이 엔지니어 그룹을 통솔해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는데 오픈AI 창업 스토리는 제가 또 따로 정리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 링크를 한번 따라가 보시고요. 크게 보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사이언티스트, 연구자 그룹, 그리고 엔지니어 그룹 그리고 인베스트 그룹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이언티스트 그룹의 이제 일원으로서 안드레아 카파티하고 더 킹마라고 해서 VA라고 생성형 AI의 그어이 생성 모델 중에 제일 유명한 것두개 중에 하나를 만들었었던 더 킹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픈AI에서 빠져나갔지만 강화 학습의 최고 대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수 있는 존 슐만 역시 강화학습 유명한 워시스키 자렌바까지 이렇게 네 사람이 사이언티스트 그룹으로서 공동창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 그룹으로 그렉 브록만의 이제 뉴욕에서 창업했었던 이 페이먼트 회사에 같이 일을 많이 했었던 젊은 엔지니어들 두 명이 공동창업 그룹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 명이 비키창,
그리고 파멜라 바가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룹이 이제 돈을 대는 이제 인베스터 그룹이었는데 유명한 분들 많죠. 트레버 블랙웰이나 제시카 리뱅스턴 이 사람들은 샘 알트만 인맥이죠. 샘 알트만이 이렇게 그 과거에 그 오픈AI 이전에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를 운영을 했었는데 Y 컴비네이터 인연이 된 두 사람들 그리고 이제 페이팔 마피아로도 유명하고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큰 돈을 갖다 굴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하고 굉장히 끈끈한 인맥 관계가 될수 있는 리드 호프만하고 링크드인 창업자죠. 그리고 피터 띠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AI 공동 창업자 그룹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때 안드레아 카파티가 한 명의 공동 창업자로서 오픈AI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오픈AI를 출범을 시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AI 그 업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게 되죠. 2년 정도 오픈AI에서 굉장히 잘했는데 이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오픈AI에 관련된 비사야사 정리한 게 있으니까 요 링크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 괜찮았는데, 좀 지나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의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특히, 샘 알트만은 아무래도 엑셀러레이터 출신이고 비즈니스화 하는 데좀 관심이 많았고, 일론 머스크는 그보다 훨씬 큰 자본을 가지고서 진짜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세이프티 같은 데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실권이라 그럴까? 운영을 이제 샘 알트만이 쥐고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돈만 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투자한 거는 그냥 그대로 두겠지만 이제 앞으로 너희한테 뭔가 더할 수는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회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이미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의 사이는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결정적으로 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저는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오픈AI에 이제 돈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생각만 한게 아니고 테슬라가 AI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풀 오토메이션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뛰어난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엔지니어 스킬로 봤을 때 정말 뛰어났었던 인물 중에 안드레아 카파티를 잘 설득을 해서 테슬라로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테슬라로 이직을 하게 되고 이제 안드레아 카파티의 지휘 아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FSD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수많은 데이터, 레이블링 어떤 구조, 그리고 발표하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나 또는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은 테슬라에 가서 이룩한 최고 책임자가 이제 안드레아 카파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안드레아 카파티의 그 커리어에서 보면은 테슬라로 이직해서 만들어낸 것들의 크기가 가장 큰것 같아요. 여기 보여드리는 수많은 영상들이나 진짜 간판이었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언제나 그 우리는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것들을 강하게 이제 내세울 때 안드레 카파티를 앞에다 내세우고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냈는데 2023년에 다시 오픈 AI로 귀환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하고 굉장히 오랜 동안 일을 하면서 벌써 자기가 할 일들은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그 안드레아 카파티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하는 행적들을 보면은 오픈 AI가 엄청 좋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픈 AI로 복귀를 해서 챗GPT가 새로운 어떤 뭔가를 열었잖아요. 챗GPT가 나온 이후에 복귀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의 AI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오픈 AI로 복귀를 해서 오픈 AI의 챗GPT의 성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작은 팀을 이끌다가 2024년에 유레카 랩스라고 하는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레카 랩스의 창업 그 미션을 보면 어떻게 써 있냐 하면 New kind of school that is AI nativ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중심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고안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뭔가를 제시를 하겠다 이런 걸한 건데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철학하고도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앤드레 카파티는 정말 가르치는 거에 진심인 것 같거든요.
왜 OpenAI 있을 때도 그랬고 테슬라 있을 때도 그랬고 짬이 날 때마다 유튜브에 자기가 직접 라이브 코딩하는 것도 그렇고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아는 것도 많은데 가르치는 것까지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고 그리고 일정한 조그만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슬라도 그렇고 오픈AI도 그렇고 사실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돈 벌고 이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런 조직에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하고는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레카 랩스를 창업을 했고요. 유레카 랩스 창업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그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LLM 101N이라고 하는 과정이고 타이틀 제목이 Let's Build a Storyteller라고 돼 있죠. 그래서 AI를 써가지고 뭔가 잘 얘기할 수 있는 생성형 AI 챗봇을 제대로 만드는 걸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아직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목차도 나오고 그러곤 있는데 제가 이제 그 GitHub 들어가가지고 뭐 일종의 티저 같은 거죠. 티저 이미지만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알바도 이런 거잘 만들어지고 펀딩도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이 구조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들게 된다면 앤드레 카파티가 정말 하고 싶었던 AI 기반의 교육 혁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테슬라도 그렇고 오픈AI를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재로서 앤드레 카파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스탠퍼드 3인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